Nice game to you. (웃음) 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네. 아, 1부 해. 게임을 두 번이나 했더니 네. 아, 좀 혼란스럽네. 2부 맞죠? 그럼 어쨌든 그래도 2부죠. 2부죠. 2부인데 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나른한지 모르겠네, 진짜. 죽을 때 안 돼서 그렇다니까. 썩 좋은 인생이었잖아. 아, 왜 이러지? 이거 저번 달까지는 아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지려면. 글쎄요. 모르겠죠. 제가 늙은이로서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주겠음. 뭔데요? 그럴 땐 술 먹어야 돼. 아, 정말 그놈의 술. 그 술 먹을 때 만주도 뭐 제일 좋아요? 나요? 네. 랍스타. 랍스타? 랍스타 항상 같이 먹는다고요? 그 술은 무슨 술? 저는 술은 맥주가 좋아요. 랍스타 먹을 때? 맥주. 맥주는 맥주 중에 뭐 좋아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구제만 아사히생? 또 좋아하고요. 아사히생?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맥주죠. 아사히생. 케인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케인이랑 많이 달라. 나 왜 1픽이냐. 우와! 컨키님 2연승 하시더니 1픽 되셨어요. 교수님, 감축 드립니다. 감축 드립니다. 1픽이시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11이나 할까? 멋있다. 원더우먼 같은데? 미드 원딜 서포터. 탑 해야겠죠? 탑?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나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도 막 다혈이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하겠지만 교수님 상대편도 잘하잖아요. 와, 이건 주포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 이길 게임은 이겨요. 맞아. 질 게임은 지고. 다만 질 게임은, 아, 이길 게임은 지는 경우 생기지. 다른 포지션. 뭐 왜? 뭐야 이거. 어? 하이테크놀로지. 아이, 정말 쓸모없는 기능이죠. 뭐 할 거예요, 벤? 벤이 안 보이.. 아, 벤 보이네? 갓사린. 벤이요? 보이네. 아, 보이네. 좋은 기술력이네요. 짱새가? 정말 훌륭하네요. 그럼요. 굉장합니다. 예. 가사딘. 니달리는 왜 벤 안 해요? 니달리 짜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려고? 까먹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니들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 자꾸 까먹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 난 리븐 죽여버리고 싶어. 아, 리븐도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 에, 같이 라인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동도 대리기사 많잖아요. 리븐, 리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맞아 맞아. 탑 리븐, 정글 리신이랑 미드 기다리랑 미드 아리. 미친다니까.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못하겠어. 그거는 원디 베인이랑 진짜 1당 100이에요. 근데 그 꼭 그런 대리기사가 무서워서 배난다기보다 또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같은 동네 애들이 어? 짱짱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지가 해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막 싸요. 싸다가 한 번씩 초기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아, 맞지. 진짜로. 그러네. 진짜 괴롭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정말 배내야 돼. 그렇네요. 오랜만에 내내통 한번 해볼까?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근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농사 지을까? 그래, 그것도 좋고. 근데 먼저 선픽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카운터 오면 죽으면 되니까. 살 것이고. 나의 감기가 이렇게 쿨할 리 없어. 아, 뭐 어차피 질 게임 지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질 게임 지고 이 게임 이겨요. 탑, 막 코르키, 베인 이런 거만 알면 돼. 탑 코르키, 탑 베인, 그리고 탑 블라디, 베인. 탑 앨리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빡센 게 뭐가 있지? 케일은 어때요? 케일 힘들죠. 케일은 그냥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케일은 다 힘들어요. 근데 갱담 죽어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케일은. 리브는 어때요? 리브는 노하우는 쌓이면 할만하다 그러는데 노하우가 안 쌓여가지고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 느낌은 대충 알겠는데 해보진 않아가지고. 레벨이 좀만 올라가면 진짜 알아서 쉽게 이기거든요. 리븐이 열심히 때리는데 피가 안 달고 리븐이 맞으면 머리가 날아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복날에 개 삶듯이 삶아지는 거지. 네. 시간 지나면 되는데 초반에 그게 안 돼가지고. 잉응잉엉님 조표상 감사합니다. 잉엉잉엉엉 감사합니다. 잉엉엉. 탑이 안 나오네.
진짜 무시무시 냄새가 날 것 같아. 어, 그냥 다 가려준구나. 이 취향이네. 그럼 나도 마지막 앞에 가려야지. 이건 안 보여. 아, 오게 오게. 아이씨. 미친. 레네톤이다. 레네톤? 네? 어? 할만한 거 아닌가 이거? 어, 할만하다네. 예. 네. 진짜 초반에 힘든 거 순간이로 써가지고 갔다 오면 할만할 텐데.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거 쓰면 돼요. 이거 뭐야? 다 잠깐만. 제사용 대기 시간? 최전. 근데 이거 왕눈에 방어 받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전 최전 받는 걸로. 그렇게 되면 방어 투자도 많이 한 거구나. 근데 그럼 하긴 어차피 나중에 큐스택으로 하는 거니까. 개서스는 당연히 9, 21? 아니요, 이거 좀 섞어놨어요. 아, 13, 14 이건가? 4! 마젠 섞어놨는데 24 쿨감 좀 넣어주고 마젠 이렇게 하면 쿨감 10%예요. 어? 왜 이걸 찍지 않았죠? 충격적이야. 별도 많네. 어 잠깐만 이거 빼야겠다. 어 좋은 거 발견했네. 겉봐 알겠느냐? 늙은이의 지혜를. 좋네요. 역시 사람 인생이 헛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1포인트 이거 주고 싶은데 주지 말까? 이거 0.5초 줄었는데 별 차 있겠어요? 0.5초 준다고. 맞아. 내가 0.5초 일찍 간다고 안 주는 거 죽는 거 애들이 죽는 거 사는 거 아니야? 마트로크스다. 무서워. 무서워. 피가 안 해. 잠수인 가본데? 다찌야 이러면은? 아 골랐네. 리신이네. 좋아요. 리신이면은 내가 함부로 못 덤벼. 그래? 정글러 리신은 좀 빡치죠 아무래도. 맞아 럼블도 힘들어 럼블로. 럼블이 완전 진짜 복날이지 복날. 에이. 불에 지져지는 거지. 털 그슬리잖아 불로. 사철탕 되는 거 화염방상으로. 그니까. 걔 털부터 딱 그슬리고. 그쵸. AP가 힘들어요 AP가 다. AP 지속딜 챔피언들 다 힘들어. 신지대도 의외로 힘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무슨 수학여행 같은 거 갔거든요. 기울련인가? 막 그런 거 갔는데 개를 굽고 있는 거예요. 오~ 그걸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단 말이에요. 우와 무슨 생각 했어요? 맛있다? 아니요 뭔 멀리서 봤을 때는 무슨 조각 같은 건 줄 알았어. 에이. 진짜로 어어. 딱 정말 개 모양으로 어어. 까망색인 거야. 어어. 돌리면서 불 그슬리고 있더라. 와 나 진짜 그때 그것만 안 봤으면은 나도 개고기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와 난 지금 잘 먹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골 갔을 때 시골에 있던 누렁이가 고기가 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모르고 먹었지. 그 돼지고기 하면서 먹었는데 돼지고기가 좀 질겨요. 어씨 이상하다. 근데 국물이 맛있더라고. 어 맛있다 이거 먹었는데 다음날 누렁이가 안 보이더라고. 막 울면서 누렁이 어디 갔어? 막 울진 않았어요. 내 우리 집 개도 아닌데 뭐. 시골에 있는 개잖아 시골에 있는 개. 뭐야. 우리 집에 개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개가. 아 니네 집 개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 집 개 이름 해피. 아. 고양이 이름 나비 이런 거야? 니도 참 올드하다. 누렁이, 해피, 나비. 아 아빠가 졌어요. 아나 진짜. 해피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해. 아나 하여튼 나도 뭐지? 감자탕 같은 건 줄 알고 이거 뭐임? 이랬더니 어 맞아 감자탕 느낌 예, 나죠. 개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뭐 완전 감자탕 냄새 나고 한 입 먹어봤지. 아 뭐야. 맛은 봐야 되니까요 사람이. 아 의심병 쩌네요. 아니 감자탕인데 개고기로 뻥쳤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 어릴 때부터 그걸 의심을 해. 맛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었죠. 근데 딱히 굉장히 맛있지는 않더라고. 이게 도란 방패 하나 할까 청가무지 나을까? 난 모르지.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안 물어볼게 그러면. 청가무 가볼래. 어제 도란 방패 해봤으니까 오늘 청가무 가볼래. 그래. 하나씩 해보는 거지 뭐. 이래도 체제는 높아요. 17이야 괜찮아. 아무튼 그거랑 고등학교를 분당 그때 한창 개발 좀 덜 됐을 때였거든요. 아~ 그때 그 학교 뒤쪽으로 막 아파트들 많이 짓고 공사판이었단 말이야. 나는 개 패듯이 팬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많이 신고하고 계속 건의했는데 수업 시간에 깨깨깨 이러는 거 아저씨들이 맨날. 와, 그 좀 무섭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났으니까 웃긴 얘기인데 다 여자애들이잖아요 한창. 아, 지금이야 웃긴 얘기지. 사춘기 때 애가 울고 막 그랬다고 들으면서. 어, 완전 무서운 얘기죠. 누가 이거 깜짝이야. 와르방도 이상 소리 들려. 지금이야 웃긴 얘기죠. 그때 되면 완전 무서운 얘기지. 내가 봐도 무서웠겠다. 보이진 않았는데 소리가 하여튼 미치는 줄 알았어. 우리 집 해피 있잖아. 새끼 나와서 새끼 네 마리 나왔거든요.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도로변에 나갔다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때 충격이 비슷했겠다. 아 진짜 충격이지. 완전 충격이죠. 둘이나 붙잡고 엉엉 울었는데 우리나라 그 여린 사람이 처음 알았어. 나 때릴 땐 개패드 집 해주마. 진짜 사람은 개같이 보고 개는 사람처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개보다 못하게 봐. 나를 그냥. 미니언들이 산지. 아, 지금 용돈 주고 좋죠? 누나는 나이 들면 좋더라고요. 어릴 땐 정말 그 쓸모없고 도움이 안 통이었는데 누나가 또 한 명은 신화 팬이고 한 명은 재키 팬이었어요. 아, 그 묘한 분위기. 근데 차라리 H.O.T랑 재키면은 막 싸울 텐데 그러니까 신화랑 재키면은 약간 서로 2인자 다툼이기 때문에 정말 묘한 분위기. 애매하지. 아, 정말 묘했어요. 서로 싸우진 않는데 그렇다고 서로 공존한 것도 아니고. 맞아. 아, 정말 묘했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런 게 진짜 더 애매해. 오른쪽에 재키 브로마이드 왜 걸려있고 왼쪽에 신화 브로마이드 걸려있고 와, 죽겠어요 진짜. 풍선은 하늘색 거감하면서 같이 걸려있고. 아, 그렇지. 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맞았어. 그래, 너 한 대 맞아볼래? 오! 세죠? 네. 저 도란검이네? 잠깐만, 도랑검이 이거 괜찮은데? 두기관 자주 해야겠다. 오! 야, 너 두기관 망해, 너. 야, 스택 좀 포기하고, 좀 펩시다, 얘 좀. 야. 뭐, 무답 없잖아, 니. 이겼는데? 그러네? 어, 쟤 망했어. 집에 가야 돼, 니 이제. 갱 부르는 거 아니면. 못 먹잖아, 미녀 이제. 그러네. 오, 왜 이렇게 됐지? 도랑검 들고 오니까 망했죠, 뭐. 에, 나왔어, 나 도랑검 들고 죽여야지. 이랬다가 이제 망한 거지. 긴 원래는 실드 들고 왔어야 됐었죠? 그쵸. 잘못 들고 왔어, 얘가. 리더 찍을 거고. 아, 느리신, 멀리서부터 말해준다. 친절해. 근데 뭐, 기원했을 수도 있어. 있겠다. 똑같이 써오면 내가 이기니까 그냥 할 거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오는 거 때려주고. 그러네. 야, 먹지 마. 근데 큐 빠졌으면 그냥 더 와도 될 텐데. 그러게요. 이제 약간 쫄았어. 어? 내가 하는 걔가 아니잖아? 그쵸. 어, 역시 형은 형이야. 이런 거지. 어! 왔어.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아이, 그 팀 알았네. 와, 진짜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살면 돼. 맞아. 미시 나 죽일 거야. 이쿠! 전멸 빠짐. 아, 나 잡았나? 나이스. 와, 나이스. 하지만 어, 뭐 상관없잖아 쟤 어차피. 아, 노워시네. 님 레네톤 안 때림? 아까 아토스 때렸어요. 원래 정글 때리는 게 정석이에요. 나도 너한테 그 말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글 때리면 버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버프 먹잖아 정글 때리면은. 그 버프를 누가 먹던 간에 풀리잖아. 우리 정글나 먹으면 리셋 되는 거, 우리 탑라이너 먹으면 둘 다 죽으면요? 둘 다 죽으면? 둘 다 죽이면 둘 다 죽으면. 죽으면 우리가 막아놓은 거지 뭐. 나는 아 뭔가 되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아. 예를 들면은 초반 갱했을 때 뭐 걔는 이미 정글을 반박해도 왔기 때문에 피가 어느 정도 빠졌을 것이며 물량을 몇 개나 했을 것.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그런 이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물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엔강 정글러 아이씨 아야. 내 교수님 실수하면 신기해. 오 나이스 이제 빠졌다. 들어와. 위더. 아이고. 아니. 접. 그쪽. 접. 아깝다. 전멸이 없었는데. 하.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깝네요. 결코. 머쓱한 웃음이네. 머쓱하다는 게 느껴진다. 니가 잘해가지고 리신이 탐방 오네. 어 편하다 이러니까 되게 좋다. 느껴본 적이 없는 행복이죠. 되게 재밌네 이거.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 순간? 아 별로 없는데. 아 뭐라고 하지 마요.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사람이? 아 약간 나는 느껴지는데 왜? 아 왜 그래? 아 에이. 왜?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오와 잘한다. 야. 야. 아유 씨 나 집에 가야지 이제. 때려놓고. 이 게임 이긴 거 같은데? 또? 50점 가는 거 아니야? 또 이긴 거 같은데? 어? 추파이버. 추파이버. 정신차려. 정신차리라고. 되돌리기. 아 재밌다. 진짜. 예, 뭐 나도 마도 필요 없어. 오늘 죽으면 되니까. 기수님. 예예.
저는 이번 생에 조그만 목표를 하나 하나 생겼어요. 아, 뭔가요? 님 정신줄 좀 찾아주는 거. 못 찾아요. 내가 비어가지고. 근데 인식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빨리 현대 의학이 발전하길 바라야겠네요. 그렇네요. 냉동인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50년 후야 이러고 일어나 보게. 아, 난 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냉동인가 추운 거 뭔 상관이야. 냉동되기 전에 추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 마취제 맞고 들어와있지. 아니 그래도 서서히 차갑게 해서 서서히 차가워지지 않을까 냉동인간은? 글쎄요. 아! 뭐야 씨. 야, 앞에 거 때려 지금 병신아. 그거 때리고. 아유. 아유 씨.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진짜 망했다 라인도. 도랑검은 왜 들고 왔죠? 지하철 폐기 불었어요 지금. 저 그거 같아. 야, 감기가 존나 못했네. 도랑검은 털어줌. 너만 잘해 임마. 나도 못하는 거 맞는데 너만 잘해. 아, 밖에 되게 시끄럽네. 지금 사장님이 골드를 목줄을 두고 있다는데? 진짜요? 진짜로? 세상 젖었다. 근데 내가 그렇다네 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조그맣게 말했어.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오는지 나도 안 보니까 모르지. 설레발이었네. 괜찮아요. 어색하다. 네트워크 내가 낮으니까. 쟤 공등 못 찍었어. 걔 강신도 없어. 우리 반대인데 이거 그죠? 되게 어색하다. 아, 나 와도 없구나. 이긴 척 해야겠다. 아, 이거 이미 인간지 이건 봤겠지. 안 볼 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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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어! 공연장이 왔어 갑자기. 들어가지마. 개인기 한거 아니야 개인기? 지금? 개인기요? 개인기 한 거예요. 바보인 척 개인기. 아, 방송이 바보 연기. 방송이 재미없어가지고 잠깐 연기 좀 해봤어요. 이거 밀라 개공 죽어야지 그냥. 진짜요? 왜 죽으려고 해요? 오! 미묘하게 왔어! 미묘하게 왔어! 바로 빠르게 도망. 빠르게.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도록 빠르게 그냥. 보여줘, 보여줘. 바로 넘어가야지 그냥. 그니까 아트록스 미디어에 있었네. 네, 후회하지 말아야죠. 괜히 안 쓰고 아트록 버티다가 막 간지나게 써야지라 죽고 나서 막 아 미드탑에 올라오면 이 지랄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전마가 막 전멸 쓰고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오, 야 이제 알았다. 10분 되기 전에 이렇게 100을 넘기는 거구나. 어? 야 떴어! 쓰고 빠지네. 어. 썩긴 썼는데 쓰고 빠졌어. 야 지금 쿨인데. 야 들어가자. 쿨이야. 얘 쿨이야 얘. 끝나지 않는다. 빠지게 기다려고. 안 쓸 것 같은데. 썼어. 가자. 렛츠고. 전멸 그새 또 들어왔단 말이야? 에쿠 죽었네. 내 거. 악어 고기. 아 육수대. 깔깔. 아토스 노플? 넌 사장님이 살았네? 오 잘한다. 미드 개 잘해. 아르미시다. 우와 개 잘한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개 잘하네. 근데 아린 아직 살만한가 보네요. 뭐 말들 많지만. 그러게요. 원래 그건 뭐 몰라요. 버그 픽스 됐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쿨감. 그리고 또 쿨감. 많이 쌓아야지.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렇죠. 안 되네. 아 그럼요. 안 되는구나. 상대가 안 되죠. 형만한 아우가 없는 게 그거 누나도 못 이겨. 제가 누나랑 싸움할 때 말썽 묻혔거든요 맨날. 말썽 묻힐 때 문제야. 누나는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서 성스러운 중재를 써. 나는 죽어야 돼요. 아 원래 중재 쓴 당사자가 죽는 건데? 아 제가 죽어야 돼요. 아 어쨌든 언젠가 중재를 풀어야 되니까. 아 님 밑에 되게 빨리 중재 푸셈.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분명히 놀릴 싸움을 줘야 이겼는데 왜 내가 이걸 먹을까. 엄마 안에서 놀이 항상 이거예요. 누나 대들지 말랬지. 누나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요. 아 정말. 제가 그래서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할 때 길드 가입 안 해요. 왜?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 이미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좀 위에 서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 네, 있죠. 오리가 있어요. 누나 나이가 많아서 몰랐던 거고. 아니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미친. 아 그런가? 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많진 않았을 거 아니니. 아니었구나. 캐릭터 만들지 딱 만든 줄 알았어. 이화지 딱 만들고 이렇게. 처음부터 35렙? 눈여신띠 돌리고. 아니구나. 나 원래 그런 거 잘 없는데. 막쳐. 온라인 게임에서는 렛 높은 사람이 짱이고.
오늘 게임에 나이가 있어서 다 친구지. LOL에서는 티어노 품장이지. 다 친구지 뭐. 난 나이 어디 친구 먹는데 그냥 온라인 게임할 때. 그 나 자주 얼굴 보면 그때 홍보하고. 그치. 자주 얼굴 보면은 그건 당연히 그때가 위아래가 해야지. 생기는 건데. 그쵸. 온라인상에서는 웬 형동생. 근데 그게 많이 생겨요 그런 일이. 아 뻥치면 어떡할 건데. 어 저런 개 같은 년들 저거. 어. 저런 저런 개 아유. 저 죽여버릴 거야. 저 공대장 어씨발 하잖아. 공대장은 응 넣어줄게 얘 된다고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 공대 뭐가 달라는지 알아? 뭐가요? 난 걔 그냥 길사 지키는 거. 만약 그랬으면. 어 나 그렇게 해야 저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랑 나한테 막 누나 나 저 신발 꼭 갖고 싶어. 이런 넣어줬지롱. 불하지. 불화가 아닌 것 같은데. 불화야. 나도 포인트 없어서 템 되게 못 맞췄단 말이야. 아 그래요? 우리 그냥 무조건 그런 거 짜라. 포인트대로 그냥 무조건 했어. 아 내가 변조를 먹으려고 4주 포인트를 모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나도 아 그리고 모으다 너무 답답해서 고등어 립차를 해놨거든. 해서 먹었어. 너무 급하니까. 에이. 근데 바로 그 주에 나와서 성기 먹었지. 아 나 성기 진짜 재민이 오빠 좋으시죠? 멘붕 크리죠. 멘붕 완전 멘붕이죠. 죽여 얘는. 파워 빼지 말고 죽여. 어? 아이고 좋아. 안 밀어야지. 어? 이러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응. 웃어 죽어. 다른 쿨한테 뭐 없나? 리신 벌써 여기까지 갔다. 리신 되게 잘한다. 오! 아유 적당히 해요. 아 쿨감 안 오르는구나 이렇게 오르도. 이거 20% 좋죠? 이게 좋지 않아요 얼씨는? 원래? 근데 상대가 코르키라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 쿨감 안 좋아요 코르키한테는. 기네요. 베인이나 뭐 이런한테 좋은 거지. 케이틴이나 와도 없이 가도 되나? 안 가도 어제 없이 가도 돼요. 안 죽어. 이래도 이길 것 같아 지금은. 이야 잘해 쟤. 완전 하드킬이라고서 지금 쟤 혼자서. 어 지리는데? 잘해. 리신도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니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어 하는 게 플레이가 소환사. 누나 그거 알겠네요? 봐 켈투와 무득바퀴. 아유 제일 무섭지. 업던돌이지. 아 진짜 단 거 빼고 다 먹었는데. 아 지옥이지. 아 정말 무서웠는데. 아 그때 한창 진짜 잘났던 게 또 크리가 또 중요했었어가지고.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그때 크리로 하지 않았었나? 맞아요 바퀴도. 아. 그때 크리로 힐했죠. 개빡 진짜. 개빡. 저들의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때 그 온레이드라고 레이드 사이트가 있잖아요. 알죠. 레이드 막 딜량 1등인 사람 막 이름 써주고. 네. 나 그거 한번 올라가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드루이드한테 다 매수해가지고 한 번만 해봤는데. 너한테 정자 다 넣어주고. 네. 드리드님 잠금 좀 넣어주세요. 매일. 나도 그 구걸 매크로서는 긴말. 공대 들어들었는데 쫙 긴말로 해가지고. 저는 우리 같은 클래스끼 경쟁 구도가 생겨가지고 몰래. 이쪽 원래 다 딜룸끼리는. 몰래 써요 몰래. 할게 없으니 딜룸링이라도 해야지. 그니까. 누나 언제 1등 저였죠? 좋아하시네. 나도 필미스트 때 딜 1등하고 그랬어요 법사인데. 쫄몹에다가 부패 같은 거 넣어놓으면 딜 1등 하거든. 브루탈 때. 독과 양꾼도 욕 많이 먹었지. 맛있는 거 뭐 당연한 거였고. 금방 쓰네. 되게 잘 쌓는구나. 이래 갖고 애들이 내 스택 듣고 다 한숨 쉬었구나. 이건 뭐 프리하니까 상대가 실수한 건데요 뭐. 원래 이렇게 쌓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못 쌓아요 일반적인 라인 그러면. 몇쯤 쌓아요? 10분에 20분에 뭐 이렇게 대충 기준이 있다면? 그러니까 프리한 거는 이게 맞는데 안 프리한 거 좀 약간 팍팍했다고 치면은 서로 팍팍하면 한 100 지금 200? 150 정도 200 지금. 이거 안 죽네? 근데 때리고 폼탄을 때려잖아 봐. 중간에 쓸 데가 없네. 와 진짜 짜증나겠다는 이렇게. 이러면 팀원들한테도 면목이 안 서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난 더 넘는 건데 미안해가지고. 정말 치고 와야겠다. 바꿔 나왔는데. 네 순환은 여기. 이거는 그냥 이기는 게임에 제가 그냥 쐐기를 박는 정도? 이러다 그러니까 끝날 님들 우리 힘내서 한 번 더 해보죠 라고 말을 할 때 스텝 못 박치는 거지. 탄 아우스 못 막음 왕기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물량 먹은 게 티가 잘 안 나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천사조차 흐릿하게 나와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은 좋은데 몽환적이고 영롱하네요 굉장히.
우와. 우와 너무 세다. 위스키 반반 있어가지고 이거. 아고기가 되게 맛있대요, 알아요? 아고기 맛있대요? 나 그 들어본 거예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어디서 먹어본 적 있는 거예요? 그 파는 데를 가봤었는데 옛날 베트남 갔는데 네. 그런 약간 그 몬도가네 같은 느낌의 고깃집이 있었어요. 이상한 고기 막 팔고 앞에서 새끼 돼지 통구이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는데 새끼 돼지? 근데 얼굴 막 다 있었어. 오. 얼굴 있는 통구이였다고. 제가 몸을 쫙 펴놨어. 근데 코까지 다 있어 귀랑. 파괴했습니다. 맛있어요? 그건 안 먹어봤고 그냥 그게 앞에서 굽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캥거루 고기 사 먹었어. 캥거루? 맛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먹어봤지. 완전 어때요? 맛있더라고. 아 완전 맛있어요? 어. 아 걔 막 뛰어가지고 막 그 맛있나 보다. 모르겠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글쎄. 그런 거 아닐까요? 운동 열심히 막 뛰어다니잖아 걔 막. 캥거루. 저들의 죽음이. 근데 원래 너무 그렇게 많이 뛰면은 질기지 않나? 근육이 너무 많으면? 아 그런가? 좀 운동... 적당해야 될 걸? 운동을 억제했나 그러네. 모르지. 식용 캥거루 따로 있지 않을까? 식용으로 따로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그 운동 억제해서 키우는 건가? 모르겠어. 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어 먹었는데요? 아니 아니 아 큐로 이런 옷은 막겠지 큐한? 안 막나? 막았어. 너 죽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와 너무 세다. 진짜 세네. 너무 프리하게 쌓았다. 이건 또 쿨감문인데 이거. 천사조차. 어, 저 사람은 아 너무 힘들게 짠내겠다. 아 와닿았구나. 아 여기 왜 왔지? 아유 박는 척. 박는 척. 다이버 할까 이제? 어 뭐야? 아이고 와드는 제가 박았는데? 네 그러게요. 시험하려 여기 박는 게 좋아요. 근데 대조적인 피가 많아요. 내 피가 여기는 중요한 지역이라서. 네 전에 얘기해 줬었어요. 포탑을 파괴했어.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 머리로는 아닌데 없는 형편에 피만 살라니까 우리가 쉬어. 비싸요 저게 또 지고 있을 때 박으려 그러면은. 그쵸. 진짜 비싸요. 네 소환사요. 아유 와 랩차이 더럽게 안에 더럽게 안 달아봤는데. 갱이나 가볼까요? 아 집에 가는 애들 막으러 오나? 이번에 막은 빡칠 것 같은데 안 막네. 당신이 먹고 싶지 자기도 마방 하나 가져야겠다. 어 잠깐만 저 피가 어? 나 뭐까지 돌린 거지 지금? 마방 어. 응 조끼 저들의 조끼가 아니라 조개 거고 신기해. 400이야 스택이 20분도 안 됐는데 하이 가이즈. 어떡해 죽었다. 이즈리얼은 죽었다. 죽었네. 아 눈이 가렸어. 아 자기가 너프죠. 또 너프해. 자기가 세긴 세요. 근데 그거 나라스가 중반에 세요. 이게 알려진 건 후반 왕기라고 하는데 중반에 세요. 중반 후반에는 이게 CC에 막히다가 그 언딜 딜러의 감당이 안 돼요. 딜의 감당. 내가 들어온 딜이 감당이 안 돼요. 중반에 세요. 딱 지금 되게 센 타이밍이에요. 와 리신도 엄청 잘한다. 뭐지? 그러게요. 나라스 딱 이한 타이밍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별로야. 와 20분에 441 이거 가능한 거구나. 아유 끝났어 게임. 와 우와 승리. 우와 우와. 아 오늘 무슨 날인 거 같은데 몇 점이에요? 글쎄요 일단 큐 돌려놓고 빨리 끝났으니까 38점 됐네. 얼마 안 남았네요. 다행히 많이 이기네요. 왜 이렇게 잘 이기지? 그러게요. 아까 농사만 짓다 끝났어요. 아직 주수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왜 도랑검을 들고 와가지고. 그러게.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내가 배울 수가 없잖아. 나도 나사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나사스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시만으로 보시오. 게임을 잘해야 돼. 게임을. 그러니까 LL을 잘하면 나사스 누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피지컬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어요, 얘는. 지금 나 놀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고. 사실 이상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 네 나서 산다고요? 수고염. 이런 아니, 느낌이요. 아니, 근데 가르쳐줄 게 없어요, 얘는 진짜로. 완전히 LL의 기반에 의해 움직이는 챔피언이라
뭐 가르칠 게 없는데? 나서스는 누구 상대로 좋아요? 레넥토한테 좋다는 건 얘기했어요. AD 상대, AD. 올 AD? 모든? 모든 AD. 리븐? AP한테는 약해요. 리븐한테도 할만해요. 그거 노하우가 쌓이면 리븐 이겨요. 이겨요. 잭스. 잭스도 할만해요. 이렐리아. 잭스는 근데 좀 어렵긴 한데 잭스는 좀 어려워요. 약간 AP 섞여가지고 방템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예요. 내가 첫 기화 했을 때 700가 뽑을 수 있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애들. 첫 기화는 순간이동으로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그거 안 되면은 좀 힘들어요. 깡 AD 캐릭터한테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초반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면 700가 하나 나오면 되니까. 그런 거죠. 다리우스가 힘들긴 한데 다리우스는 갱킹을 풀 수 있으니까. 물론 막 역갱 부르면 지는 거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1대1로 놓고 봤을 때 상상이 궁금한 거였으니까.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AD한테 할 만하고 AP한테 힘든. 나서스가 굉장히 막 초식 막 그러잖아요. 초반에 까불다가 제가 나중에 열받고 미쳐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한창 그때 배워서 연습할 때 탑 딴 거 해본다고. 나서스인 거야. 뒤졌으라고서는 막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지회를 왔다 갔다 하고 CS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어. 나보다는 조금 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걔를 죽이지도 못했거든요. 6렙도 아니고 한 4, 5렙쯤 되니까 때리면 그냥 맞아. 그래서 이렇게 왕 이거 알지? Q로 왕 왕 이러면서 피 채우는 거야. 내가 너무 막 약오르고 상대가 정말 초조하단 말이에요. 얘는 네. 왕기를 하지만 나는 무슨 왕기한다고 해봤자 이제 2쿠 한 번 나 끝인데 어떡하지? 왜? 어떻게든 하고 싶어. 어떻게든 막 계속 찔끔찔끔 피를 빼놨어. 그 죽여야지 점에서 막 갔어. 네. 걔가 나한테 웅웅 했어. 죽었어? 멘붕하셨네. 멘붕 근데 저도 그래요. 생각 없이 게임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거 하면은 나라스가 막 팜이 잘해도 욕심 안 내거든요. 근데 솔랭이잖아요. 욕심 난단 말이야. 솔피 따고 싶고. 그쵸? 던지는 거예요. 나서스 그 큐스택 소리 들으면 기분 너무 나빠요. 우왕 하는 소리 있잖아. 우왕 하는 거? 그리고 우왕 이런 소리 아닌가? 우왕. 우왕이나 우왕이나. 그거 아니면 영혼 죽는 거 아니야? 영혼 죽는 거? 영혼 죽는 소리 같은데? 탁 때리면 영혼 딱 죽으면서 흡수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닐까요? 패시브도 영혼 약탈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였나? 아 패시브는 진짜 거의 까먹어가지고 한참 외웠었는데. 영혼 포식자였나 뭐였나 아무튼간에. 이걸로 보면 되잖아. 소울 이터였는데? 영어로? 영혼 포식자 맞네? 영혼의 포식자. 어, 소울 이터. 어이구, 아주 머리 아주. 아유, 머리 좋죠? 아유, 네, 똘똘합니다. 아주 안 좋았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조금만 머리가 좋았다면 좋았을 건데. 킹키님 별풍선도 되게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머리가. 왜?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아, 또 1픽이야. 우와, 강키님 1픽이시당. 아, 정말 다시 타야겠네. 메시지. 나 태우 사람 없나? 어? 얘네들 막 반가워하는데? 아는 사람이야? 어? 누군가 티셔츠를 알아봤다고 김마리씨 맞거든요? 아 이거요! 이런 옷이에요 이런 옷. 추억에 어제 방송 때문에 입고 왔는데 예, 핏 가린다고? 아씨 그냥 팍 가리고 하지 그냥 보지마. 야! 보지마 비밀이다. 네가 더 일로 와야 되나 보다. 머리가 커서 안 돼요. 그럼 뒤로 좀 물러. 그리고 뒤로? 가운데로 좀만. 이 정도면 어때요? 괜찮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좀 더. 적절하네요.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럽시다. 너 멀잖아. 일로 좀 붙어. 가운데로. 아. 배는 보여 이제? 제드 커서딘 바이. 바이두. 아리 하려 그러나? 왜 바이를 배나면 아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리가 바이에 엄청 약하잖아요. 궁극기 따라가니까. 뭐하지? 벤. 벤 뭐함? 물어봐야지. 데드카산 이달리 나는 또 누가 싫더라? 아이 뭐 없어? 이거 배할게. 뭔데? 징크스! 요즘에 벤 하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센가봐요. 징크스 완전 세요. 근데 한타에서는 뭐 자리를 못 잡겠더라고. 빨리 누구 한 명 안 죽이면은 맞아, 노답 맞아. 진짜 노답이에요. 아, 그 다음 그냥 죽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크고 소용이 없고 앞에 너무 탱키한 애가 나와 있고 막 나 계속 견제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게 탈출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든 뭔가 약점을 발동해갖고 서포터로 나 주워 먹잖아. 게임 끝이야. 그 한타는 진짜 내가 지배하는데 그쵸. 남은 적이 힘들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 배는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디 간다고 했지? 뭐 얘기가 없네. 탑이나 갈까요? 얘기 없는데. 응. 탑리신. 탑리신. 요즘에 그거 하나? 아, 산다 신고름을 아무 말라 그랬는데. 아, 뭐 하지 이거? 뭐 하지? 괜히 나갈까요? 그래. 이기시다 판단의 표본으로 그럼 게임 이기고 봐야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질 것 같아. 조금 전에 게임 다 지면 지는 거고 막 이랬는데 에이, 이겼잖아. 이겨야지 이러면 질 것 같아. 그런 건 있어 확실히. 맞아. 머피 법칙이었나 그게? 생존자 필칙생 뭐 이런 거? 머피 법칙은 좀 그거지. 딱 그런 느낌이죠. 스킬 안 바뀐다. 딴 거 쓰고 싶은데. 이거 메구노 스킬이잖아. 메구노 스킬. 진짜다. 왜 스킬 안 바뀌어? 안 바뀌. 가끔이네. 가끔이네요. 그럼 전 경기에서는 메국노 스킨 썼네요? 저번에? 응. 네. 이완용 체인 스킨. 마법사. 이완용 선생님? 예. 네. 나는 그게 좋아요. TPA. TPA? 아무리 봐도 그게 무조건 최고인 것 같아. 조금 때리는 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때리는 소리가 봉으로 때리는 소리 나가지고. 어쩌나 체인 안 하니까. 맞아. 보기에 나는 그냥 남트롤 같은 게 너무 좋아. 맞아. 어휴, 시비르다. 원급아 너무 무시했어. 근데 저거 뭔가 그 인체의 그 구조 같은 것도 너무 무시했고 뭔가 느낌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과장됐어. 이상, 네, 너무 과장돼가지고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해요. 멋있긴 한데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 저런 거 잘 그리는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구였지 그? 김성모?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신 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저렇게 많이 과장하진 않아요. 그런가? 응. 람버스 있네. 춘 잘 골랐네요. 람머스 카운터가 맞아. 탱키한 거랬지? 탱키한 게 람머스 카운터예요. 그럼 탑게 안 오겠죠? 다른 라인 죽겠지 이제. 다른 라인 죽겠지. 탑게 뭐 초반에 오겠죠? 템 나오기 전에. 나 또 리산드라도 연습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리산드라 참 좋은 거 같은데. 재밌긴 한데. 언제나 중박 이상 치는 거 같아요. 애가 망해도 잘 큰 사람한테 궁 잘 쓰면 게임 이길 수 있으니까. 네가 결국 계속 그 픽 가리니까 네 팔 잘라버렸어. 전지전능한 피디님이시당. 아 좋아. 미드 블라디? 미드 블라디가 괜찮나 리산드라한테?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이기니까. 픽이 중요했어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잔나랑 베인인데 쟤네 왠지 망할 것 같다. 코르키랑 쓰레쉬인데. 진짜? 망했을 것 같은데? 확 망해버리면 좋겠다. 얘 그거 있나? 뭔... 이거 있나 이거? 기상캐스터? 했으면 좋겠다. 저 되게 시끄러워요. 재밌어. 같이 게임하면. 상대편인데?